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은 나라 모리셔스.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이 작은 섬에서 소박한 삶을 만났습니다. 그곳엔 자연을 닮은 다채로운 문화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리셔스 본섬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로드리게스 섬. 우연한 만남을 찾아 떠난 순수한 여행에서 만남은 곧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섬 로드리게스로 떠납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 정해진 곳 하나 없이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제게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해줬는데요.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는 제게 친숙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신세계로 향한 두 번째 여정. 수도 포트루이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로드리게스로 향해봅니다. 로드리게스는 이제 막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무작정 떠난 길, 조금은 걱정이 앞섭니다. 운 좋게도 비행기 안에서 로드리게스가 고향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리셔스 본섬에서 호텔 매니저로 일한다는 라이언. 자신도 6년 만에 고향섬을 방문하는 길이라며 기꺼이 동행을 해주겠답니다. 로드리게스 섬은 인구 4만 명 남짓의 작은 섬입니다. 길이 18km, 너비가 8km에 불과한데요. 지금으로부터 1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됐다는 화산섬, 그리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옥빛 바다가 절 반겨줍니다. 어찌 보면 기후로 보나 자연 풍광으로 보나 모리셔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모리셔스만큼 관광객들이 많지도 않아 보다 한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지금 그 곳에 와 있습니다. 인구 4만이 채 안 되는 섬인데요. 예, 그 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심하게 내렸대는데 저희가 온 날서부터 하늘이 아주 맑고 쾌청해서 더 장관입니다. 라이언은 직접 차까지 빌려 섬 안내를 자청해 주었는데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로드리게스는 주요 도로 말고는 전부 비포장 도로입니다. 사륜 구동 차량과 현지인이 아니라면 운전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느 곳에 차를 세워도 기가 막힌 풍경이 맞아줍니다. 제가 서는 곳이 전망대가 되고 바라보는 곳이 천국이죠. 특히 제 눈길을 붙잡은 것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물고기를 닮은 섬입니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기엔 신기할 만큼 물고기 모양이죠. 하지만 로드리게스에서도 라이언이 최고로 꼽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힘들고 지칠 때면 찾는 곳이라는데요. 차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길. 울창한 산림을 따라 걷다 보면 도착할 수 있답니다.
열대 따가운 태양도 나무 그늘이 막아주니 산책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 봅니다. You are very lucky because you have such a beautiful nature here. Oh yes. Beautiful seas and beautiful mountains, beautiful birds. Yes. You are very lucky. Yes, thank you. Yeah, I think so. I think so too. To keep the place clean, okay, and natural, not to break the trees or just respect the nature. Yes. Yeah. 국립공원으로 따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진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산호가 변해 만들어졌다는 바위들입니다. 먼 옛날 바다의 품에서 살던 산호가 지각변동을 거치면서 다양한 바위 정원을 이루고 있는 곳.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죠. 그렇게 걷기를 한 시간 반. 드디어 눈앞에 기가 막힌 풍광이 펼쳐집니다. Yes. Magic of color. Yeah, it's beautiful. 这是印度洋。 Yeah. Wow. 일명 실버 홀이라고 불리는 해변입니다. 실버 홀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해변으로 손꼽히고 로드리게스 섬에서도 가장 유명한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걸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인적 하나 없습니다. 덕분에 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는 오롯이 저만 즐길 수 있는 제 세상으로 다가옵니다. 단숨에라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인데요. Can't believe it. Look at the sea. Wow. It's very clean. Yes. Very, very clean. Ah. 로드리게스 섬으로 오는 공항에서 본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Paradise is not over yet. 낙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문구였는데 지금 이 백사장에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막상 아래로 내려와 보니 위에서 보기보다 상당히 넓은 저만의 낙원. 6년 만에 이곳을 찾는다는 라이언 역시 감회가 새로운가 봅니다. Magical. Water is like an aquarium. Crystal clear. Yeah.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다로 향해 봅니다.